여수 시립박물관이 오는 2024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의 전시 소장할 유물을 수집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후에만 5천 점 가까이 늘어 12,000 점을 넘어섰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조 19년, 1795년에 왕명으로 간행된 이순신의 6호 전집인 충무전서는 이순신 장군이 작성한 장계와 난중일기 등이 수록된 총 14권의 귀중한 임난 자료입니다. 1885년 거문도 사건 전후 1년 반 동안 작성된 영국군 수병의 항해 일지와 당시 영국에서 발간된 잡지 더 그래픽의 한 페이지는 거문도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편찬된 소설 휘본 태압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를 다룬 84권의 책자가 나무 상자에 담겨 있는데 임난의 장면을 묘사한 삽화가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1887년 3.1포, 소라포 등 순천부에 속해 있던 여수 지역 진율미 등의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는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여수시가 본격적으로 지역과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2,815점이 수집돼 별도의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저희 여수 시립박물관이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다 다루고 있는 전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시대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여수 지역과 관련된 자료라면 무조건 다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와 시비 280억 원을 들여 웅천 이순신 공원 내에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억 6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향토사 자료를 더 수집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또 이 유물들이 아직까지 일반에 공개된 적 없는 귀중한 자료라며 시립박물관 개관 이전이라도 인근 지역 박물관의 대여에 전시하기로 하고 국립광주박물관에 38점의 유물을 처음으로 빌려줬습니다. 올 연말 시립박물관 착공을 앞두고 지역의 어제와 오늘이 담긴 귀중한 유물들이 벌써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